사실 팬 쇼케이스가 진짜 너무 설렌단 말이에요. 콘서트는 이제 어떤 무대를 할까에 대한 설렘인 것 같은 거죠. 이제 우리가 어떤 무대 보일 것 같아? 뭐 이거 할 줄 알았지? 저거 뭘 할 줄 몰랐지?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사실 팬 쇼케이스는 오늘 나오는 노래, 여러분이 듣지 못했던 노래, 보지 못했던 춤, 그냥 보지 못했던 세븐틴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처음 보는 거니까 너무 설레고 너무 두근대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되게 깊숙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. 어때요?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파격 과감하지 않아요? 이번 앨범에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, 사실 이제 워낙 머리도 많이 하고 헤어 컬러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냥 끼 좀 부려봤습니다. 독을, dog fear를 표현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서 되게 네, 좋아요. 신기하게 힘이 힘들냐? 너 진짜 몸 안 아프냐? 그렇게 추는데? 너 아파? 여기 아파? 야 이렇게 추면 몸 진짜 아플 텐데. 오우 진짜 몸 진짜 더워. 봤어? 너 이번 앨범에서 제일 주목되는 멤버. 그렇지 그렇지 가장 섹시해진 멤버. 우리 네이버 사진. 그렇지. 어딨어? 왜 안 보여? 나 안 보여? 야, 얘들아 한 10초에서 20초의 여유를 주자. 진짜? 오케이 나도 말은 덜 안 나오거든. 오마이갓. 오 비비 브레이브 떴다. 우리 거 언제 어디 나왔어? 어 뭐야 나왔어? 야 정리 삼지 마. 아유 고생해. 어 너 좋다. 노래 좋아. 도입도 미쳤다고. 세븐틴 멤버가 춤 먹고도 장난 아니고 세븐틴 멤버가 이렇게나 많은데 이렇게 분모 딱딱 맞추는 부분 개인들 능력과 동시에 엄청난 팀워크가 되게 되죠. 앞으로도 성장하고 더 대단한 그룹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. 앞으로의 활동 더 기대된다. 앞으로의 활동 유비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너무 잘 나와서 너무 뿌듯하고 정말 저희가 그 바쁜 시기에 열심히 준비한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캐럿분들께서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더 이제 저희가 도전을 한 만큼 좋은 결과도 있길 바랍니다. 파이팅! 네, 아직 다 입은 건 아닌데 여기다 자켓 하나 맞추면 끝납니다. 이번 앨범을 좀 오랫동안 준비해서 그런지 더 애착이 가고 또 오히려 좀 후련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아직 솔직히 저는 진짜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어요. 왜냐면 너무 자신 있는 앨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오히려 좀 무덤덤하게 딱 나올 때 좀 지켜봤던 것 같아요. 진짜 빨리 무대 보여드리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. 너무 좋은 작품이라서 네, 많이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아까워요. 우리 캐럿들과 이렇게 콘서트도 재밌게 하고 새 앨범도 나오면서 좀 더 좋은 추억 많이 쌓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활동 끝나고도 또 세계에 있는 캐럿들을 만나러 가는데 벌써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다 뵐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대되고 이번 앨범 정규 3집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독을 품었지만 여러분들은 저희를 해독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를 독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입니다. 뭐 나올 때마다 그냥 이번 앨범이 제일 좋다라고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만큼 저희가 약간 나올 때마다 더
뭐 발전하고 더 시도하려고 해서 예 그런 것들이 매번 그래도 참 만족스럽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세븐틴을 하는 게 정말 즐겁고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명반인 것 같습니다. 얼마나 재밌죠? 얼마나 재밌어요? 미친 듯이 재밌어요. 미친 듯이 재밌어요. 스냅슛이 있어서 조금 이게 또 자켓도 있고 네, 좀 어떤 느낌이라 말해야 되죠? 좀 뭐라고 펑키 힙? 펑키 약간 송송 튀는 힙? 펑키 괜찮나요? 참고로 신발은 제 신발이에요. 오늘 사고 저는 진짜 신발이 정말 큰 것 같아요. 진짜 얘 너무 많이 사요. 아 근데 그만큼 만족스러워요. 왜냐면 진짜 하나같이 다 이뻐요. 네. 저도 많이 사긴 하는데 번호를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제가 사는 건 무조건 다 신어요. 여러분들이 저희 노래로 인해서 정말 기분이 좋아졌다가 또 때로는 힘들 때 뭐 힘을 낼 수 있다 이런 수 있다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예 예. 그래서 이번 활동을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. 자! 정규 3집 가요 네. 정말 의미 있는 앨범입니다. 오케이. 자, 찢어버려 하나 오케이. 파이팅! 무대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외적인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저희가 표현하는 감정선들이나 저희 무대를 보는 분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감동이나 느끼는 것들을 저희 13명에서 내 파트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노래,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. 사실 저는 지금 이번 앨범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수정연을 끝내자마자 쇼케이스가 네. 끝났는데 진짜 하는 내내 너무 너무 진짜 너무 감동이었고 기뻤고 설레고 이런 모든 게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 진짜, 네. 네, 진짜 이번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캐럿들도 아프지 마시고 밥 잘 드시면서 저희랑 함께 네.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희 세븐틴 독을 마지막으로 마시면서 이번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사실 이번에 첫 주대 활동할 때 스냅슛이랑 둘 다 있으니까 굉장히 분위기 약간 다른 느낌의 노래 되니까 퍼포먼스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분 많이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. 저희와 캐럿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정규 3집 어노드 쇼케이스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는데요. 너무나도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생중계로 보시는 캐럿분들 또한 봐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정말 저희의 큰 다짐을 갖고 하는 활동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독으로 세상의 모든 분들을 다 매혹시켜 드리겠습니다. 이제 활동 준비하러 가볼게요. 안녕 캐럿분들도 봐주셔서 정말 고마워요.